안녕하세요. 모처럼 2박 3일 휴일이 생겨 오랜만에 캠핑을 나왔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루트 7 캠핑장이에요. 옛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여름에는 수영장도 운영해 인기가 많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어 벌레도 거의 없는 게 장점이에요. 관리동 오른쪽으로 아이들 놀이터, 샤워실,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실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가 6개가 있고 이용시간은 오후 11시까지예요. 널찍한 샤워장에 샤워부스는 4개가 있었어요. 관리동엔 매점이 있고 물품들을 대여도 할수 있었어요. 캠핑은 뭐니뭐니 해도 먹는 재미이죠. 2시간에 걸친 텐트 피칭과 세팅을 마치고 삼겹살 구워 늦은 점심을 먹어봅니다. 시원한 얼음에 술 한잔 따르고 짠짜라 짠짠. 허브 오겹살인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 있고 잡내 하나 없이 정말 맛있었어요. 껍질 부위가 상당히 쫀득쫀득해서 식감이 좋았어요. 노브랜드에서 공수해온 홍새우예요. 껍질이 벗겨져 바로 먹을 수 있어 좋았고 쫄깃한 식감과 꾸덕하니 감칠맛도 좋았어요. 늦은 점심이라서 그랬는지 고기와 새우에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우회가 상당히 커 한입에 넣으면 입안 가득 새우 풍미가 넘칩니다. 입안을 리프레쉬해주는 마늘장 아찌. 아드님도 캠핑 나오니 좋은지. 햄 구워주니 평소보다 밥을 잘 먹네요. 아빠에게도 주기 아까운 햄. 입 터져버린 날. 떡볶이 밀키트와 집에서 준비해온 채소들 넣어 2차전을 준비해봅니다. 빨간 고추장 베이스에 감칠맛 가득한 소스까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먹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 시간대가 정말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요. 아드님은 불멍 준비 중이에요. 작년에 한번 해봤다고 더욱 적극적이네요. 공기가 들어가 나무가 잘탈수 있게 차례차례 교차로 쌓아줍니다. 착화제 넣고 파이어. 옥수수 착화제가 정말 불 붙이기 쉬운데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썼는지 없어서 근처 마트에서 부랴부랴 구매해 왔어요. 개인적으로 장작 타는 냄새를 정말 좋아해서 캠핑에서 불 피울 때가 가장 좋아요. 밖에 불을 피웠으니 텐트 내부에도 파티 라이트와 랜턴을 켜줍니다. 나무와 어우러져 있으니 더욱 분위기가 좋네요. 모두들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갖는 여유라 정말 좋았어요. 불멍 중이에요. 매점에서 오로라 가루 2개 사왔어요. 나무를 넣거나 만질 때 장갑은 필수예요. 오로라 빛을 내면서 타는 장작. 보기에도 예쁘고 장작 타는 냄새도 정말 좋아요. 같이 불멍해 보시죠. 수영장과 캠핑장 내부에 조명을 켜놓으니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어요. 밤에 정말 예쁜 면텐트와 면타프 조합입니다. 아드님이 심심해해서 놀이방 가는 중이에요. 놀이방은 학교 들어가셔서 매점을 지나면 있어요. 규모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아드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공간이에요. 환하게 불 밝혀져 무섭지도 않고 볼풀장도 있어 친구들끼리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신나게 1시간가량 놀았네요. 불멍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돌아가 봅니다. 장관님과 아드님은 주무시고 불멍을 즐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어났으니 바로 먹어야죠. 오늘의 아침은 송탄식 부대찌개예요. 밀키트인데 재료들도 많고 좋아하는 햄도 가득하네요. 부대찌개와 열무김치의 무적 조합입니다. 아드님은 아침부터 라면에 밥 먹네요. 너무 맛있나봐요.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는 건 어디서 본 건지. 그래도 밥 잘 먹으니 기특하네요. 가을이 다가오니 하늘이 높아요. 맑은 날씨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좋은 계절이에요. 또 먹냐고요? 아침 먹었으니 간식 먹어야죠. 꽃이 중간중간에 파가 꽂혀 있어
느끼함을 싹 잡아줘서 더욱 맛있어요. 낮에 놀았던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또 먹는 게 아니고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닭꼬치와 목살대패구이예요. 오늘도 불멍은 빠질 수 없죠. 오로라가를 던지고 불멍하는 아드님이에요. 아쉽지만 이렇게 마지막 하루가 지나가네요. 막상 왔을 때 2박 3일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캠핑하고 나니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회사 다니는 평일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오늘도 어제와 같이 장관님과 아드님은 먼저 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